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이었습니다. 갈보리는 영원히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게 한 곳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보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갈보리는 영원한 생명을 찾을 수 있는 초청의 장소입니다. 갈보리는 용서가 있는 하나님과 화해의 장소입니다. 갈보리는 최고의 효를 보는 장소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시고는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말씀, 보라 네 어머니라 하였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세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의 어머니, 장한 어머니, 모범의 어머니, 모습이 가슴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한나이며 아버지는 엘가이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 자식이
없는 중에 서운하면서 통곡의 기도를 드리던 한나는 아들 하나를 얻었습니다. 그가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뿐인 아들을 서원한 그대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 간절하였겠지만 그 모든 인정을 끊고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 신앙심으로 봉사하면서 자라도록 한 장한 어머니였습니다. 디모데는 외조모와 어머니의 훌륭한 믿음의 산물이었습니다. 이는 뇌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속에 있더니 뇌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 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유닉에는 로이스의 딸이고 디모데의 어머니였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 유닉에는 유대인이었으며 그녀의 남편은 헬라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바울의 전도에 의하여 믿게 된 경건한 부인으로서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자로 칭찬받았습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 말씀. 모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자란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죽음이라는 애굽 법령 중에 태어난 자였습니다. 그리하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나는 표현해 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던짐을 받았지만 애굽 왕 바로의 공주 손에서 애굽의 왕자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유모로서 모세를 품에 안고 유대 민족의 정신을 심어 주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출애굽하게 될 것을 대망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모세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 된 영광을 거절하고 사망 가운데에서 사명을 수행하는 귀한 인물로 자랐습니다. 사명 수행함과 오는 고난과 능력 등을 택하였던 것은 어머니로부터 교육받은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나설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아니하였던 자였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성장하여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로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 모든 부하보다 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은 엘리멜렉의 아내로서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과 함께 다복하게 살아갔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 모압으로 이민 갔던 인물이 나오미였습니다. 이 나오미는 룻기 1장 1절에서 4장 22절까지를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두 자부를 맞이하였습니다. 맏며느리 오르바와 둘째 며느리 룻과 함께 여섯 식구는 잘 살아가던 중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이어서 두 아들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두 자부와 함께 살아가던 중에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말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 두 자부를 향하여 돌아가라고 결심하고 명합니다. 그러면서 두 자부를 각기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권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르바는 그의 본가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때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나이다 는 말을 하면서 시므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향하여 왔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시어머니와 같은 신앙 지도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귀한 인물이 됐던 룻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그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아멘.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기 1장 16절 17절 우리는 보았습니다. 나오미는 이방 여인 룻에게 아름답고 멋진 믿음을 심어 주었던 것은 놀라운 유산을 물려준 것이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딸이 된 것이다. 결국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다윗 왕의 조모가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된 귀한 인물이 된 룻이었습니다. 놀랍습니다. 할렐루야. 여자는 약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합니다. 라고 한 토르 위고의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이어갑니다. 태평양 전쟁 때 미군이 필리핀 마닐라를 점령하기 위하여 작전 개시한 순간에 한 병사가 물에 빠진 옷을 건지기 위하여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지휘관은 멈추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명령을 무시하고 그 옷을 건져 올려 내었습니다.
지휘관이 병사를 명령불복종으로 고발하여 병사는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묻습니다. 왜 명령을 불복하였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바다에 빠진 저의 옷주머니에 어머니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판사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지요. 어머니를 생각하는 아들의 캐릭한 그 모습, 어머니를 생각한 아들의 그 모습,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또 그의 법적인 아버지는 어떠했던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의 인품을 보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요셉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남편이며 야곱의 아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그의 아들로는 예수님,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 이었습니다. 직업은 목수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약혼은 결혼으로 연결시켜주는 법적인 위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의 약혼녀 마리아와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려 할 때에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요셉은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마리아가 성령에 의하여 잉태된 것을 알려주는 순간 조용히 결혼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5절 사건을 기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후 요셉은 다시 꿈속에서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지시를 받아 그곳으로 피난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사는 지시를 받아 나사렛 동네로 와서 살게 되는 모습이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최후 만찬이 준비된 다락방, 그 다락방에 요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2절에서 20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받을 때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 이것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죽은 것으로 추측해 봅니다. 그는 약혼녀가 임신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후 꿈에 나타난 천사의 해명에 그대로 순종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 역시 인내와 순종과 사랑과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양육한 아름다운 어머니의 그 믿음, 그 믿음이 아들에게 나타나 십자가 위에서 극진한 효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요셉의 아내이자 예수님과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을 비롯한 예수님의 형제들의 어머니였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4절입니다. 히브리어로서 미리암,
출애굽기 15장 20절. 아랍어로서는 마리암, 헬라 음력으로서는 사랑받는 높여진 이란 뜻을 가진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여자의 이름입니다. 마리아. 지금도 멕시코에서는 마리아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역시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 좋은 것 같습니다. 나사렛 마을에서 살던 그녀는 요셉과 정혼한 상태에서 동정녀의 몸이었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 예수를 낳을 것을 천사의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7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식을 듣고 성령으로 네가 아기를 가졌다, 잉태됐다 하는 이 소식을 듣고 마리아가 이 사실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믿음이 보여집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마리아는 바로 사가랴의 집에 가서 엘리사벳을 만났습니다. 이때 엘리사벳이 의하여 천사가 전하여 준 메시지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의 호적령을 받고 정혼한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가는 일이 있습니다. 어느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를 낳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모세 율법에 따라 8일 만에 아기 예수께 할례를 행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 비둘기 한 쌍과 어린 방구 둘로 제사를 드렸던 기록이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24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모든 일을 마치고 나사렛에 돌아간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후에 헤롯의 유아 살해 명령을 피하여 애굽으로 간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8절. 그 후에 헤롯이 죽자 주의 사자의 메시지를 듣고 나사렛으로 돌아왔습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의 12살 되던 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아들 예수를 찾고는 놀라운 해프닝이 있었던 그 사건,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 기록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아들 예수는 랍비와 함께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잊어버린 자는 3일 만에 아들을 찾았습니다. 마리아가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고 하인들에게 명하여 이 잔치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 기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아들 예수에게 부탁하여 부족한 포도주를 만들어 제공하게 되는 기록이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1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때 마리아는 아들 예수에게 대하여 오해한 일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 하는 그말 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마리아는 아들의 고통을 지켜보는 아픔을 경험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탁을 받은 제자 요한에 의하여 봉양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 부활 성천 후 마리아는 그녀의 다른 자녀들과 120여 명의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다가 오순절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일을 맞이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장 4절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수세기에 걸쳐 모든 여성 가운데 은혜 받은 자.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라는 칭송을 받은 만큼 복받은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를 자신의 인간적인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고 양육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인내와 사랑, 믿음을 지닌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아들의 처형을 보는 어머니. 부모가 자식의 죽음을 본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아픔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죽음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순리라고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는 그냥 어떤 일로 죽어가는 모습도 아니고 처형당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아야 하는 어머니였습니다. 마리아는 진실로 슬픈 여자였습니다. 여성으로서 꽃망울을 지운 순간 천사의 말을 듣고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고 이는 처녀의 아름답고 꿈 있는 그 순간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을 할 때에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처녀가 아기를 갖는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처녀가 임신을 한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사의 그 말을 듣고 순종하는 마리아였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믿음의 행동과 같이 보입니다. 에스더 4장 16절 말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아기 예수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예뻐하던 어머니 마리아. 그러나 이제 그 이마에 가시관이 찔려 피 흘리는 모습을 보는 어머니였습니다. 고사리 같은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그런 말을 가르치던 어머니는 그 아들의 손에 못이 박히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아기가 배 아파할 때에 어루만지며 쓰다마 주던 그곳에 창이 찔려 흐르는 물과 피를 어머니는 보아야 했습니다. 힘없이
그런 말을 배우며 쓰러지던 다리에 못을 박는 모습을 보아야 했습니다. 늙고 힘없는 어머니는 아들의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아야 했습니다. 십자가 곁에서 늙고 힘없는 어머니, 흘리는 애절한 눈물은 피눈물이었을 것입니다. 비통해하는 마리아는 죽어가는 아들의 핏자국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아내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려내 그 피로 내 죄시 썼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법의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시 비운 넘과 무리들 주의 옷 벗긴 후에 주님 몸 깊이 찔려내 귀중한 그 보배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시 썼네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시 썼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셨던 그 주님, 감사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가운데 그분이
사용하시고 그분이 귀하게 여기시는 역사하시는 그 뜻을 이룬 그 일에 동반되는 인물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